안녕 우리 친구 여러분들, 줄신내신의 뽐쌤입니다. 자, 오늘은 쌤이 여러분들과 좀 특별하게 만나고자 하는데, 이때쯤 되면, 이렇게 방학이 시작할 때쯤 되면은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무엇을? 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가지고는 참 많이들 물어보던데, 쌤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전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알겠지만은 쌤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필리핀으로 갔어요. 이민 아닌 이민을 갔어. 왜냐면 아버지가 거기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는 얼떨결에 중3 때부터 외국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쌤이 이제 영어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했었는지를 살짝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 생각했었을 때, 아, 쌤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분명히. 근데 쌤이 갔던 곳은요, 100% 영어를, 그러니까 모국어로서 영어를 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걔네들도 걔네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쌤은 고등학교 때 언어를 두 개를 습득해야 됐어. 왜? 영어도 해야 되고 필리핀 말도 했었어야 됐거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마닐라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부도 아니고요. 또 보통 필리핀 하면은 마닐라, 세부, 보라카이까지 알고 있는데, 쌤은 또 거기서 1시간 정도 더 내려가야 되는, 지금 현재 약간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민다나오 섬에서 가장 큰 도시인 다바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걔네들은요, 그 따갈로그라고 하게 되는 그 모국어, 그 걔네들의 이제 캐피탈 랭귀지를 쓰는 게 아니라 비사연이라고 하는 방언을 써요. 그쌤 고등학교 때세 가지 언어 습득해야 됐어요. 정말. 왜냐면 언어가 완전 달라요. 우리처럼 뭐 억양만 달라진다던가 단어 하나 이런 두 개가 뭐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쓰는 단어가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완전 다른 언어였어요, 여러분들. Anyway, 쌤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나도 모국어를 영어로 하는 곳에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진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자, 그 쌤이 고등학교 때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어휘 공부부터 한번 얘기를 할게요. 나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외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나 중학교 때 너무 단어 안 외워서 선생님한테 불려간 적도 있었어. 너무 외우는 게 싫은 거야. 자, 그 쌤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은, 나처럼 외우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눈에 그 단어가 계속 보이게끔 노출시켜 놓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길거리에 보이는 모든 간판들의 영어를 다한 번씩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그때그때마다 내 단어장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그 쌤이 예전에 단어장이 따로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모르는 단어 다 적어놨었어요. 그리고는 걔를 막 외운다란 생각을 가지면서 막 A4 용지 빽빽하게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항상 그냥 걔를 펼쳐놨었어. 펼쳐놓고는 자꾸 발음을 해보는 거야. 발음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바로 내가 소리를 내는 순간 그 소리가 다시 한번더내 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 학습법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쌤이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나 그때 몰랐어. 나는 외우기가 싫어서 그냥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만들었던 건데, 내 방법을 만들었던 건데, 그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친구들 어휘 공부할 때 어휘가 너무너무 싫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쌤처럼 너무 외우려고 강압적으로 스스로를 막 이렇게 푸시하지 말고 자꾸 눈에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읽었어요. 그래서 문장을 좀 통으로 많이 읽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갔지만, 쌤은 보통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단어들, 문장들 자꾸 다 계속 정말 반복적으로 하루에 못해도 두세 번은 보게끔 좀 했던 편입니다. 오케이? 자, 듣기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뭐 학습지 이런 게 별로 없었어. 필리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팝송. 쌤이 그때 들었던 팝송이 진짜 많고, 그때 좋아했던 팝 가수도 되게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드라마는 안 봤어요, 여러분들. 나 드라마까지 볼 실력이 안 됐어, 그때. 그래가지고는 만화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그 외국 가면은 카툰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만화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채널이 장점이 뭐냐면은 애기용이야. 그렇다 보니까 30분 이상을 만화를 하지 않아. 근데 그렇잖아, 우리도. 만화를 보면은, 만화가 너무 길면은 내가 못 알아들으면 재미가 없잖아. 그치? 그렇다 보니까 나는 그 짤막짤막짤막한 만화를 진짜 많이 봤어요. 거의 하루 종일 TV는 my best friend 해가지고는 정말 걔를 열심히 봤었는데, 그게 상당히 나중에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친구들 중에서, 쌤, 저는 정말
뭐 듣기만 듣고 있는 게 너무너무 지루해요. 재미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쌤이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를 보라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절대로 그걸 볼때 처음부터 자막 아예 하나도 안 깔고 그냥 보는 거 진짜 진짜 비추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일단은 영어를 하고자 하는 흥미가 있어야지,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지 뭐든지 빠져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재미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 봐야지 이런 식은 별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본적으로는요, 한국 이제 서브타이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한국 자막이랑 영어 자막 같이 깔아놓고 봐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자막을 좀 빼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영어 자막만 보게 되면은 리딩도 같이 스킬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전반적인 내용과 전반적인 문장들이 조금 익숙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걔를 또 빼고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쌤 세대 때는요, 섹스앤더시티라고 하는 그 드라마, 소프오페라가 상당히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쌤이 그전 시즌을 10번 이상을 봤어요. 쌤은 각 시즌마다, 그리고 각 에피소드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다 기억을 할 정도로 무한 반복해서 그걸 봤었기 때문에, 또 우리 친구들 단순하게 그래 드라마 한편 볼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어떻게 해줘야 돼? 정말 파고들어야 된다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말하기 공부 같은 경우엔 요거는 좀 스페셜 케이스지, 그치? 쌤 친구들이 약간 외국인들이 많아가지고는 말하기 연습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 밖에만 나가면은 좀 많이 이제 연습할 수 있었긴 했는데, 나는 근데 되게 내성적이야. 안 믿겠지만 나 되게 내성적인 스타일이어가지고는 처음에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나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영어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친구를 거의 안 만들었기 때문에, 쌤이 어떻게 했냐라고 하게 되면은 매일마다 학교를 가기 전 또는 잠을 자기 전에 나 내일 친구한테 이 얘기해야지 해가지고는 항상 적거나 머릿속으로 계속 무한 반복해서 그 문장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아침마다 그 문장을 그 친구들에게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나 되게 열심히 공부했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있잖아.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쌤의 얘기를 들었으면 알겠지만은, 쌤은 좀 무엇을 많이 했다? 반복이라는 거 상당히 많이 했어요. 쌤의 이런 과거에, 그치? 이런 영어 공부한 바탕으로 쌤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고 싶은 핵심 팁은 총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무조건 소리 내서 말해주세요. 소리를 내서 말하는 것과 그냥 눈으로 보는 거는 정말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고 친구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단어, 내가 보는 문장 다 모하라고 소리를 내세요. 심지어 내가 했던 거 뭐냐면은 TV에서 어떤 익스프레션이 나와. 예를 들어서 오 마이 갓이 나와. 그치? 그냥 눈으로 아, 오 마이 갓 하는구나. 이게 아니야.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오 마이 갓! 이런 식으로. 표정까지 똑같이 따라해봤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소리 내서 영어는 말해야 합니다. 하는 것과 하는 거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고요. 두 번째, 부끄러움은 남이나 줘 버려. 뻔뻔함과 친구해 주세요. 우리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우리 한국말 잘하잖아, 그치? 영어 못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완벽한 문장을 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는 너무 당황해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그냥 뱉어. 자꾸 얘기를 하고 그 뻔뻔함이 쌓이게 되면은 어느 순간 나는 뭐가 될수 있다? 영어 지니어스가 될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3번은 쌤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영어를 하루아침에 잘하겠다라는 생각은 버려주길 바랄게요. 아직까지도 쌤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문법 공부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내가 영어 발음이 꿀인 것 같아. 아직까지도 뭔가 리딩이 잘한데? 그럼 쌤 영어 원서 꺼내고 또 드라마 보고 팝송 계속 듣고 계속 영어에 뭐 하고 있어? 내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솔직히 한국 들어와서 영어에 노출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쌤도 좀 까먹는 것 같다, 잊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영어 신동이 되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자꾸 반복하고요. 내가 기억이 안 나는 단어, 문장들 잘안 들리는 거는 10번, 20번, 30번, 40번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지 어느 순간에 내 것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국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은 하지 않았겠지만은 엄마가 얼마만큼 여러분들 교육을 시켰는데요.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순간부터 엄마가 계속 얘기했잖아. 여러분 태어났을 때도 엄마가 계속 말했잖아. 그걸 열심히 들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는 얼마나 많은 문장과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내뱉었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국말을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어 또한 그런 무한한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쌤이 우리 친구들 영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서 우리 친구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되게 뻔한 얘기죠? 하지만 이 뻔한 얘기가 영어 공부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쌤이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해줄 바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노하우가 되겠고요. 이런 노하우가 담긴 쌤 수업 겁나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쵸? 쌤은 여러분들 또 다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케이? See you in the class. 바이바이!